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서름이라는 것이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오늘 드디어 세 달여 만에 이렇게 윤리위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윤리위의 출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렵겠지만은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고 정말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뭘 해온 건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저를 가까이서 보신 언론인들은 아실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가지고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정말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진짜 그 달려왔던 기간 동안에 그 달리는 저를 보면서 뒤에서는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고 또 뭘 하고자 기다려왔던 건지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으며 다시 한번 또 갈아 넣어서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오늘 아침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는지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서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준비한 소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할 마음이나 들지 그리고 혹시나 가가지고 제가
감정이 빗받쳐 오르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어떻게 1년을 살아왔는지 잘 아시는 언론인들이시니까 저는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리위원회의 이런 소명 절차에 뭐 보시는 것처럼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질문하신 내용들 제 관점에서 정확하게 소명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덕질을 받았다는 서명은 나요? 아니면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자진 사퇴 없다는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의 인멸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서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및 정무실장의 지위에 있는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더 받아주시죠. 네,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상세히 여기서 다 발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만약에 재심이 들어온다고 하면 재심 과정에서 재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